안녕하세요. 이제는 스플라이스 소속인 프로토스 유저 김대엽입니다. 일단 결승에 올라간 소감은 정말 GSL 무대에서는 처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뜻깊고 평소보다도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는 아무래도 그전 팀원인 TY 짝지 선수나 아니면은 그 다른 좀 강력한 테란 선수들 뭐 이석이나 신영이, 뭐 재선이 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덕분에 준비가 잘 돼서 오늘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아쉬웠었죠. 왜냐면 3대3까지 갔었고 마지막 한 세트에 의해서 그 트로피가 걸린 그런 한판 승부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4대3으로 아쉽게 졌었을 때 많이 아쉬웠었고, 그렇지만 또 그런 아쉬움을 많이 그 빨리 떨쳐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잘해서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약간 그런 무대에서의 경험이 또 어떻게 보면 많겠다. 왜냐면 프로리그에서는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데, 정말 그딱 화면 아니고 딴데 보면은 바로 관중들 보이고 막 처음에 시작할 때막 스태츠 화이팅 막 이러잖아요. 그런 약간 열기도 느껴지고 해서 굉장히 느낌이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라 되게 새로웠었고 나쁘지 않은 좋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동원이 형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프로토스가 좋고 이런 상황이 되면 밀려야 되는데, 그 동원이 형이 준비를 잘했다고 느낀 게그 해방선을 통한 수비와 함께 의류선 돌리는 플레이로 이렇게 견제하는 플레이, 그런 플레이에 되게 좀 깜짝 놀랐었고, 정말 까딱하면 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멘탈이 안 나가고 잘 부여잡고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끝까지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맨 마지막 전투인 그 동원이 형이 병력을 다 이끌고 한번 제 3시 쪽 센터 몰트에서 한번 교전이 딱 일어났잖아요. 그때 승리를 했을 때, 그때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저도 콩라인 그 회원으로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는데, 콩라인 수장님하고 만나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참좀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 콩라인들끼리 이렇게 결승에서 만난 거 보니까, 참 이게 우승이 없다 보니까 더 우승에 대한 열망이 커서, 저도 윤수도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했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결승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윤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승에서 우승을 해서 이렇게 트로피를 거머쥐고 싶은 생각은 둘다 똑같이 많겠지만은, 저는 좀 이번 결승도 즐기면서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블리즈컨 또 직행하는 거라서 정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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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고, 블리즈컨을 제가 또 작년에 가봤었잖아요. 와, 그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뭐늘늘늘 평소처럼 늘 그러겠지만은 이번 결승은 특히나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여기가 스튜디오 결승이라고 들었을 때, 만약 내가 결승에 올라가서 결승을 치렀을 때, 그래도 야외에서 좀더 멋진 곳에서 이렇게 결승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서 너무나도 기쁘고, 저도 빨리 그제 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결승전에서 이번에는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스플라이스를 입단해서 일단은 그 제가 팀이 해외 쪽이다 보니까 저 혼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혼자서 이렇게 막 온라인 대회나 뭐 경기장 가는 거나 이렇게 혼자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국내 팀에 있었을 때와는 또 다르게 되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연습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매니저 그 마이클이 되게 또잘 챙겨줘요. 매일매일 스카이프로 얘기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또 그러고 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후원적인 이런 부분들은 되게 팀에서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아, 이 기회를 빌어 스플라이스 팀 그리고 마이클한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요. 드디어 다시 한번 결승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국내 리그에서. 다시 한번 팬 여러분들을 결승에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아, 좀팬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준우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좀 우신 팬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질 수도 있지. 준우승이 어디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편하게 오셔가지고 경기 재밌게 직관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